친일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어. 일본이 잘못한 건 있지만 배울 건 배우자.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지. 근데 반일하는 애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쓰는 주된 프레임이란 말이야. 일본을 몰라서 그래. 얼마나 배울 게 많은데. 배울 건 배워야지.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지. 반일을 못하게끔 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오고 있어요. 수십 년간. 배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이 돼. 서울대 연고대 애들 중에 친일적인 성향 무의식 중에 심겨져서 졸업한 애들 많아. 명문대 교수들 일본 잼머니가 들어오면서 선동 세뇌되어 버렸거든. 배울 건 배우고 욕할 건 욕하자로 가야 되는데 배울 건 배워야 한다면서 욕하는 세력들을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논리지. 쿠드 같은 나라를 패치를 못해내고 대단하다고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. 그런 사람들이 또 나쁜 사람도 아니다. 악마라서 일본을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야. 얼마나 세뇌를 교활하게 잘 해놨는지. 정말 착하고 이런 애들도 일본을 좋아해. 포장하는 기술을 배워야지. 별 허접한 기술 가지고 장인이랑 숭배해주고 포장하는 기술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한다. 우리는 포장을 잘 못해. 담백한 성격이고 솔직해서 별거 아닌 거를 일본처럼 대단하게 명품으로 포장을 못해. 우리의 컨텐츠가 문화 문명의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차원이 다른데 일본과. 그걸 포장을 우리가 잘 못했어 지금까지. 일본은 일천한 문명을 가지고 일차원적인 단순한 요리들 가지고 동료도 얼마 안 되는 허접한 요리들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로 칭송받고 있어. 진짜 이건 배워야 돼. 원래 내용 없고 실력 없는 애들이 형식 같은 걸 중요시하고 대단한 척하지.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주저리 얘기 많이 안 해. 실력 없는 애들이 광을 치고 대단한 척 쇼를 하지. 문재인 부인 김정숙이 일본 차도에 무진장 빠져있는 사람이야. 차도 되게 좋아해. 친일파 같은 사람이 인기머리 한다고 반일했던 거야. 문재인 딸도 극우대학교에 편입하고 일본에 초극우 곡식한 나이가 그.